가을이 되면 농촌 내거나 산 등선에 예초롭게 피어있는 야생화를 봅니다. 누린내풀, 큰 땅빈대, 까실숙부쟁이, 고마리, 나도 송이폴, 가을 야생화 촬영을 말씀드립니다. 가을 시골 양지바른 들이나 냇가에 옹기종기 피어있는 고마리, 고마리 촬영은 빛이 잘 드는 양지에서 촬영하면 아래 사진 모양같이 반사관계로 꽃이 좀 딱딱한 사진이 되어버립니다. 카메라 심도를 조금 주어서 촬영하여야 하는 꽃 촬영 관계로 뒷배경이 산만하여지며 꽃 모양이 부드러운 감성이 적어집니다. 그리하여 꽃 부분을 빛으로 가려 촬영하여도 뒷배경은 밝게 되며 좋은 사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늘이 있는 고마리를 찾아 고마리 잎 사이로 검은 배경과 고마리 잎의 흐림을 생각하며 꽃 감성이 아름다우며 뒷배경에 고마리 꽃이 돋보이게 촬영 노력합니다. 좋은 구도로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회전시켜 봅니다. 카메라를 회전시키며 좋은 구도가 마음에 들면 선택하여 촬영합니다. 좌우 상하 여분, 공간 및 사진 크기, 스트 속도를 반드시 보며 고려합니다. 조리개는 뒷배경 흐림을 기준으로 최대로 조이며 스트 속도는 항상 보아야 합니다. 바람이 불면 스트 속도는 최하 250분 1초 정도는 되어야 사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스트가 문제되니 아예 ISO는 100, 200이 아닌 ISO 800m로 사진 촬영합니다. 고마리 꽃 촬영을 잘 하기 위하여 바람이 불어서 꽃이 흔들리니까 스트 속도를 제일 먼저 확인합니다. 다음 조리개는 미리 보기 하여 뒷배경이 적당히 흐리며 꽃이 돋보이는 범위까지 꽃의 경사나 높이 차이로 조리개는 최대 조임을 합니다. 꽃 접사는 본인 경험엔 ISO 100, 200 고정관념을 버리고 매번 촬영 시 바람이 부는 날이고 엄지 촬영이 많아 거의 ISO 800m로 촬영하며 스트 속도를 살피며 바람이 멈추는 순간 촬영합니다. 그리고 접사 촬영은 고배율 관계로 파인드로 피사체 꽃을 촬영하면 시각 차이와 바람 관계로 좌우 여분 공간이 숱이 달라집니다. 그냥 촬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모니터를 보며 정정합니다. 다음 카메라 앵글 핀이 꽃과 맞지 않으면 고마리 덩굴 높이가 1m 정도 되며 카메라 이동이 어려워 꽃줄기를 손으로 아래로 이동시켜 핀이 일치하게 합니다. 꽃을 약간 눕힌 상태에서 카메라와 핀이 꽃과 일치하게 하여 촬영합니다. 카메라 핀은 일부만 보지 않고 전체 꽃핀을 보며 평균시켜 봅니다. 촬영 조건은 F11 250분 1초 ISO 640 오토 마이너스 0.3 바람이 멈추기를 기다려 촬영합니다. 카메라를 회전시키며 마음에 들면 스트를 누릅니다. 노출 오토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7로 촬영하니 색이 좀 탁해집니다. 카메라 구도 앵글은 변화 무상하게 촬영합니다. 촬영을 평면에서 꽃을 사선으로 배열시켜 봅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어 촬영에 도움이 안 될 때 굳이 촬영을 하여야 한다면 이렇게 나무 가지를 꽃줄기 밑에 끼워 꽃 흔들림을 보강시킵니다. 나무 가지로 꽃 흔들림을 다소 잡습니다. 카메라 셔터 250분 1초 정도 이상 조정하여 한 컷 합니다. 그리고 좌우 부분적으로 한 컷 합니다. 이때 셔터 속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우측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일시 정지하면 한껏 합니다. 산길, 녹록길 주변에 보면 큰 땅빈대 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큰 땅빈대 꽃과 카메라 앵글 각도가 맞지 않을 때는 카메라를 위아래 이동시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때는 많고 많은 잡초 종류이라면 땅 빈대는 상당히 작습니다. 카메라를 이동하기보다 땅 빈대 줄기를 아래 위로 이동시킵니다. 카메라가 기울어진 만큼 꽃을 상하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카메라와 일치시킨 다음 조리개를 미리 보기하여 핀 맞춤은 꽃과 열매를 전체 평균하여 조리개 조임하여서 촬영합니다. 촬영 이후 반드시 사진을 재생하여 구도, 핀 맞춤, 좌우 여백, 노출을 확인 이후 다시 촬영에 임합니다. 사진은 촬영 때 좋은 노출이 제일이지 이후 수정은 본인은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땅 빈대 사진은 꽃과 열매가 매우 작기 때문에 뒤 배경 흐림과 핀에 매우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뒤 배경 색도 고려하여 카메라 이동 때 반드시 함께 봅니다. 온 몸에 화분을 붙인 벌 한 컷 촬영합니다. 그냥 촬영해도 되나 구두를 조금이나 수정합니다. 연속으로 몇 장 촬영하고 나니 화분이 무거워 벌이 미끄러져서 뒹굽니다. 산행 중 산 기슭이나 골짜기에 자생하는 누리장 나무를 만나러 갑니다. 누리장 나무는 뿌리를 말려 중풍마비, 혈압 높은데 많이 쓰는데 가을이 접어들면 열매는 둥글며 아름답습니다. 누리장 나무는 높이 2m 이상 되어서 등산 스틱이나 지물을 이용하여 삼각대 위시로 누리장 나무 가지를 스틱으로 걸어서 낮게 합니다. 이렇게 지물을 이용하여 카메라 앵글과 같은 위치에 만듭니다. 열매의 높낮이가 심해 조리개를 조금 더 조여 F8 정도에 설정합니다. 열매의 반사율을 감안해 노출 오토 마이너스 0.3에서 일단 한 장 촬영합니다. 촬영 후 재생하여 확인하여 보니 노출은 좋습니다. 무조건 촬영하는 것보다 촬영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진도 핀 맞춤은 F8 정도에서 어느 한 부분에 핀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열매의 높낮이가 전부 다릅니다. 뒤 배경과 잎을 보며 누리장 나무 열매를 기준으로 조리개 심두를 얕게 주는 것이 좋은데 열매의 높낮이가 전부 틀려 핀 맞춤이 어려우니 뒤 배경과 열매 잎을 고려하여 조리개 심두 F를 미리 보기하여 결정합니다. 추를 변화시켜 봅니다. 오토 마이너스 0.3입니다. 오토 플러스 마이너스 0입니다. 오토 마이너스 0.7을 주니 좀 어두워지면서 선명합니다.